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가준 믿음의 교회 정중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사도의 기도 세 가지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한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인정하면서 그 개입한 것을 주권,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제 좌지우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인정만 하면 끝나느냐? 그다 주권만 주면 끝나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또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 것, 아까 처음과 똑같죠? 내주하신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피 흘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키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가 바뀌어지죠?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우리가 세상 향락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세상 향락만 따라가다가 내 마음이 좋은 지나가다 길을 걷다가도 내 눈에 아주 아름답고 고귀하고 먹을만하고 탐스러운 것 보면은 거기로 향했던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그것을 차단하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가야 되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하늘에 신령한 것 그것을만 향해서 나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권의 이제 교환입니다.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의 필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요,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눈이 있죠? 육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안이 있고, 그 다음에요? 영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안은 다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눈이 다 있거든. 눈이 있어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심안, 마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마음의 눈, 그러니까 마음 심자도 쓰기도 하지만은 깊을 심자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에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정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심안을 여러분들 사용하셔야 돼요. 육안으로는 절대로 못 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볼 수가 있게 만드는 방법은 심령 안에 내 안에 심령 심한 내가 그 마음의 눈으로 깊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우리는 못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못하고 있는 깊게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안은 뭐죠? 사건을 지금 판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육안은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심안은요 깊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통로를 만들어줘요. 그럼 뭐가 해결할 수 있어요? 영안이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 우리 영적인 눈과 깊게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과 이제는 대화하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영안까지가 우리가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무슨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 보나요? 육안이에요? 심안이에요? 영안이에요? 영안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단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사단은 여러분들 너무 잘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은 영안 가지고 여러분들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사단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의 공격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심한 내 마음의 깊은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것을 심한 깊은 바다에서 그 안반수 같은 그 깊은 곳에까지 가가지고 주님이 계시는 지성소에까지 들어가 마음의 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마음과 통하지 아니하면은 영안이 늘 열릴 수가 없어요.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이라는 건 뭐예요? 통하는 겁니다. 함께 통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이 통하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사람은요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은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공통점 하나만 찾아보세요. 다 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고향 사람 만나면 반갑죠? 반갑잖아요. 그렇죠? 안 반가우세요? 예, 반갑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고향 사람이 왜 반가워요? 고향 사람이라는 하나의 그것 때문에 반가운 거예요. 그 사람이 좋건 나쁘건 이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들 지금 검은 머리라 해서 지금 우리는 통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거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네요. 예. 찾을 것이 없으면 검은 머리 하나만이라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같은 색깔의 오늘 옷을 칼라 입고 오신 분,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오 집사님도 입고 오셨네요. 예, 이것 때문에도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를 찾는 겁니다. 주님과 지금 교통할 수 있는 삶, 그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영혼, 내 희망을 깊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보편적으로, 제네럴하게 주신 게 뭐죠?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로 만나요, 주님을. 기도로 깊게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요, 그 다음에 찬양으로 깊게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으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과 심호흡을 하게 되고, 주님과 서로가 교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습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공을 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단주의자들이나 이 사람들 들어올 때마다 흔들리고 자꾸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건 근본적인 문제부터 치유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어디서 나오냐? 17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17절을 보는데요. 1장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와 뭐를 주셨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죠? 지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1장 5절에 보니까는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뭐라고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그 지혜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더할 것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지혜로운 자는 뭘 자꾸 보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합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합니까? 당연히 지혜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공부한다고 주일날 시험 친다고 주일날 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한국에 가면 그런 경우가 많대요. 예, 무슨 뭐 수능 시험 해가지고 수능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한대요. 못 나오게 한대요. 학생들이 기도, 그래서 공부하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세상을 잘 살고 성공하고 복 있는 삶을 살 것 같으면은요. 이 나라에 지금 세계적으로 정말로 공부 잘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공부를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사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을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 지혜는 바로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을 문을 확 닫아놔버리면은요, 지혜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을 수 있던 유일한 비결이 뭐였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제네럴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설교 말씀? 아, 설교 말씀 해가지고 설교 아 저분은 설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건가 이 지혜를 깨우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아, 나 저 목사님 너무 싫어하는데 오늘 그러면서 마음이 문을 확 닫아버려요. 그럼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자기만 손해인 겁니다. 싫든 좋든 일단은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제가 조금 못생겼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전달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라는 것은요, 이것은 헬라어로 원어를 보면은요, 덮개를 제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덮개를 제거하다. 그러니까는 계시라는 것이 막 예언하고 막 그런 계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근데 그쯤 거기에 대한 많은 포인트는 안 둬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자, 덮개를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어떤 덮개를 제거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덮개 이것을 제거해 버리죠. 이것이 바로 뭐 누구에게 나타났죠? 바울에게 나타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니다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가 제거되버리냐면 비늘이 제거되버립니다. 그 시만이 제거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만을 가리고 있었던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 비늘을 제거해버리니까 없어져버리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계시의 모든 원천은 바로 근원은 누구예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 자체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절대로 계시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세상 것으로 많이 막아놨거든요. 자기의 고집이 막아놔버렸죠. 자기의 지식이 막아놔버렸죠. 자기의 경험이 막아놔버렸죠. 나의 이웃들과 친지와 가족들이 막아놔버렸죠. 주님 앞에 가려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 하는데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를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는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걸러내어서 그분한테 가는 것. 그때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요. 바울이 원하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하는 기도가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요. 18절 한번 볼까요?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18절 다 같이 시작.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겁니다. 너의 뭘 밝히사? 눈을 밝히사. 마음 눈. 그러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요.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에다 한번 쳐보십시오.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이죠? 모든 사람들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눈, 시만을 너무나 가려놨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다시 한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여러분 믿으세요? 이 비밀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미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만의 마음을 지금 가리고 있는 것을 뚫지 못하고 벗겨내지 못하니까는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분들 안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데 영광의 소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다른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추어져 있는 여러분들 심령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 소망을 영광의 소망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하나의 짜투리기뿐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면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엄청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영광을 품게 만들어버리고요. 내 안에 큰 비밀을 품게 만들어버렸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뭐예요? 존재 없는 가치가 아니라 아주 존재가 뛰어난 가치인 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인 걸 믿으세요? 아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존귀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소중한 가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은 여러분들의 가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해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존재의 가치가 귀합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눈이 열려졌거든 계시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리고 또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여러분들이 마음을 문을 여시고 그 안에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보니까 뭐냐면은 18절에 또 아까 자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뭐라고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그 영광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 소망만 있으면 안 돼. 소망은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렇죠? 소망은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얻는 것은 뭐예요?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내가 그 기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업을 내가 지금 품고 이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마음의 눈을 열고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것을 내가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 앞에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에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너의 것이야. 이것이 바로 너의 것이야. 왜 다른 곳에서 찾고 있어? 바로 네 앞에 있는, 네 마음속에 있는 것, 네 앞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너의 것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죠. 확 닫아버렸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심리 상태까지 다 알아요.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못 봐요. 사단의 계략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바로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 막 너무 많이 시킨다고 그러니까는 아마 불평할 때가 있을 거예요. 좀 힘들다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요, 성경 공부 시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혜를 돕는 거예요. 지혜.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나와가지고 찬양 예배하면서 여러분 기도 막 시키고 하니까는 막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힘들죠. 사람 육신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불평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들에게 쓴말로도 이야기를 해요. 기분 나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행복의 미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행복, 아담은 사단에게 뺏겨버렸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다시 찾으고 온 거죠.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기업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여러분들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가 당장 어렵다고 해가지고요. 움츠려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믿음 한번 보세요. 소망은 보세요. 소망. 소망은 절대로 지금 안 나타납니다. 지금 현실이 지금 당장 나타나는 건 육신의 것이들이에요. 약속은 미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미 다 이루어보신 분이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결과는 지금 다 우리에게 다 나타나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다 보여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 번째 바울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요. 19절에 나와 있죠. 그럼 19절 한번 봐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능력을 알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세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대한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모든 죄악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제는 사용하시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넣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까지 돌아 생명과 더불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사역.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우리는 이제 공동사역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렇고도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고 막 나약하면서 울고 그냥 안 주저앉아서 그냥 바닥이나 찍고 이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유통 왔다는 것이죠. 유통되는 것. 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이미 와 있는 능력. 나중에 올 능력도 아니고 지금 이미 와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능력. 이 능력이 내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인생이 회복의 인생으로 바뀐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먹고 살만할 때는요. 피의 능력이 참 우습게 보여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게 보여요. 근데 조금 힘들어지고 죽을 정도로 위기가 오게 되면 피의 능력을 부여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능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얼마나 큽니까? 사랑하는 우리 남가지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능력을 가지십시다.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는 사용하십시다. 이제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향해서 기도해 생명을 품고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았으면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옛것을 바라보면서 생활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이 무엇인지 주께서 원하시는 공동사역자 이제껏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길러주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장성해야 됐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길러주셨고 수고해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할 때예요? 주의 일을 할 때죠. 이런 분이 바로 성숙할 때, 성숙한 사람이죠. 이제는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때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정말로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영광을 얻었노라 하면서 감탄하는 그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믿음의 교회 정중한 목사님께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사도의 기도 세 가지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믿음의 교회는 만354 다우니 에브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315-3334 562지역 315-3334 남가주 믿음의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승훈 목사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다 냈었습니다.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회중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아버지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교독해서 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일어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아멘. 야곱은 아버지에게 축복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러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장남인 것처럼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축복기도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다 될 줄 알았더니 형이 엄청나게 화가 난 거야. 에서가 화가 나서 죽여버려. 이 자식 내가 죽여버려.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야곱은 자기 형의 성격을 압니다. 자기 형은 죽인다면 죽이는 사람. 그러니까 야곱이 겁이 난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엄마가 시킵니다. 너 외가 집에 가 있어라. 엄마 집에 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는 그는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까지 굉장히 먼 거리에 그 당시에는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몇 달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어요. 어두워지는데 거기서 자려고 그곳에 돌멩이를 하나 가져다가 벽에를 삼고 누워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잘 때 밤에는 춥습니다. 밤에 추운 것뿐만 아니라 밤에는 짐승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늑대가 울 때 무섭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벨 짐승들이 다 소리를 내고 그거 다 무서워요. 그리고 밤에는요 사람 만나도 무서워요. 그때는 지금과 같이 치안이 발달돼 있고 뭐 경찰이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와서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혼자 가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중에 야곱은 누워서 혼자서 그렇게 잠을 잡니다. 많이 외롭고 많이 어렵고 마음이 많이 힘들고 그리고 자기 지금 처음 가보는 길이 외갓집까지 굉장히 거리가 먼데 정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계속 가야 하는 지금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다가 이제는 자기 홀로 그렇게 가는데 너무 어렵고 무서운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밤에 이제 누워 잠을 자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꿈을 꿨어요. 꿈에 봤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그게 꼭대기가 하늘까지 올라갔대. 얼마나 긴 거예요. 굉장히 긴 사닥다리가 생겨가지고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다 있는데 보니까 천사들이 그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면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됐어요. 꿈속에서 너무 참 놀랍지요. 아마 어려워서 기도했는지 무서워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밤에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는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3절 말씀을 교독해 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놀라운 모습인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는 것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인데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누워있는 이 땅
너하고 네 후손에게 다 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서, 티끌이 얼마나 많지 아세요? 안 쳐봤지요? 엄청 많습니다. 네 후손이 엄청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후손이, 육신의 후손이 엄청 많아져서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져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다 퍼져나간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요, 바로 야곱과 그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이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 길이 없는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 야곱과 그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로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연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네 후손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너와 네 후손으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가지 않겠다고, 그런 축복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16절에 야곱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우리 교독하지요.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그때 야곱이 잠을 깨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빈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광야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너무도 외롭고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고통 가운데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그런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내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고 야곱이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을 뿐이고, 그리고 두렵다, 여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여길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늘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혼자서 컴퓨터를 할 때에도, 내가 혼자서 뭘 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디든지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래서 사람이 보는 앞에서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자녀가 어려울 때, 자녀가 고통당할 때, 자녀가 외로울 때, 두려울 때는 더욱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키우다가 애가 넘어지면 엄마가 뛰어가지요. 아버지가 뛰어가지요. 애가 울면 엄마가 요리하다가도 애에게 뛰어가지요. 아버지도 책 보고 있다가 애가 울면 뛰어가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하다가 어려울 때, 우리가 뭘 하다가 외로울 때, 뭘 하다가 너무 힘들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야곱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겸손해졌을 수 있어요.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어려우니까 기도를 했을 수 있어요. 너무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힘드니까 기도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무섭고 두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더 안타까이 여기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곱한테,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형 에서만 확 바꿔놓는다. 아이, 그게 무슨 문제냐,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표정으로다가 네 형이 와서 너를 끌어안고 너하고 같이 밥 먹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꿔줄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네 갈 대로 그냥 가고 지금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그냥 가려는 거예요. 거기는 몇 달을 걸려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자기가 산 넘고 물 건너 가다가 강도를 만날지 병 걸릴지 아니면 동물에게 찢겨 죽일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라고, 내가 가면은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은 왜 그냥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나. 외갓집을 가본 적이 없어요. 외갓집의 식구들은 어떤 식구들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두렵고 무서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그 길로 그냥 그렇게 가시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 길을 통해서 야곱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 겸손한 자가 되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 아내를 통하여 유다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결국에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렇게 야곱을 거기서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다 뜻이 계셔가지고 지금 야곱의 눈에 볼 때는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볼 때는 무섭고 두려운 길이고 여행을 할 때 깜깜한 길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더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뜻 가운데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시지만 더 찾아오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거기에 사닥다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있어가지고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가 있는 사닥다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까지, 얼마나 높은 사닥다리인지 하늘까지 다 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는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사닥다리에 대해서 같이 우리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같이 읽지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 그런데 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 모세 율법에는 메시아가 온다고, 선지자가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가 메시아가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46절에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 No way. 거긴 절대 아니지.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가 나와? 아니지. 예언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절대 아니야. 나사렛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빌립이 말하는 거예요. 와 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빌립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와서 봐. 그래서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와서 봐. 글쎄 네 말이 맞아.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는 건 맞는데 와서 봐. 그분을 만나보니까 메시아야. 아, 절대 그건 그럴 수가 없어. 나사렛이면 아니야. 그러니까 와 보라니까 그래. 그래서 와 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47절 교독해서 보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우리 같이 읽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올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그 뜻이.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는다 그 뜻이.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게 없도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48절에 나다나엘이 말씀합니다. 저를 아세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기절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혼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분이 아실까? 그러고 나서 빌립이 정말 나를 불렀는데 어떻게 아실까? 그건 자기밖에 모르는 건데 어떻게 이분이 아실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빌립 만나기 전에 무화과나무라 있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아시나?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4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랍비여, 그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당신이 왕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말함으로 네가 그렇게 나를 믿느냐? 더 큰 거 보리라. 그 더 큰 게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것을 보게 되리라고 지금 창세기 28장에 있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땅에 닿았고 하늘에 닿아있던 사닥다리가 누구냐? 우린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땅에 연결되어져 있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늘에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신 바로 그 예수님, 우린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이 방황할 때, 인생들이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 안타까우셔서 이 땅에 그렇게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야곱이 방황할 때, 두려워할 때, 너무 무섭고 어렵고 외롭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없고 그렇게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방황하고 외롭고 어렵고 그렇게 지쳐야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주신 거.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송헌 목사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베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 지역 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52번째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 생기는 손과 발의 저린 현상은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넘어지거나 다쳐서 손발이 저린 것은 신경이 손상된 것이지만 항상 손발이 저린다는 것은 당뇨병의 증상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과 간과 폐가 약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당뇨병은 피 속의 영양이 근육으로 전달되지 못하니까 몸에 피로가 쌓여서 항상 무겁게 느껴지고 이런 증상이 오래가면 스스로 염증과 말초 혈관에 출혈 증상을 일으켜서 피를 더 달라고 뇌에 요청하고 뇌에서는 심장에 명령하여 피를 더 세게 보내라고 하므로 혈압도 올라가고 손발이 저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림 현상이 심할 때에는 따뜻한 온돌방이나 찜질방 같은 곳에서 베개를 베지 말고 누워서 척추 및 하체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거나 또는 아주 더운 물에 발을 담그고 10분 정도 계시면 손상된 신경과 당뇨병의 저린 현상의 응급조치는 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끈끈한 혈액인 고혈당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방법을 찾지 못해서 손발 저림은 물론이고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체내에 있는 노폐물을 역화시키는 신장, 즉 콩팥은 주먹 크기 정도로 갈비뼈 아래 등 쪽에 두 개 있는데 이곳에 물처럼 흘러가야 하는 혈액이 꿀처럼 끈적끈적하게 흐른다면 신장 자체도 고장이 나고 이로 인하여 손발 저림으로 시작하여 당뇨병, 심장병, 신장암 등등등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혈액이 맑은 물처럼 흐른다면 병에도 걸리지 않고 걸린 병도 낫게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맑은 혈액을 만들어서 신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이로 인하여 손발도 저리지 않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적혈구, 백혈구와 혈소판을 우리는 피 또는 혈액이라고 합니다. 이 혈액은 3일과 7일 사이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운동을 반복하는데 죽은 피는 몸 밖으로 소변과 대변 또는 땀으로 배출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혈이 되어서 혈관에 뭉쳐져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데 해결 방법으로는 혈액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공급해주면 어혈도 사라지고 젊은 혈액을 공급받게 되므로 손발 저린 것은 일주일 정도면 해결되고 이로 인한 혈액에 관련된 다른 질병도 낫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인데 단순한 영양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가 한 번쯤은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이종용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코너스톤 교회에서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2013 셀러브레이션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10일 토요일 오후 6시며 장소는 세리토스 퍼포밍센터입니다. 티켓은 10불이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10-530-4040 310-530-40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전도협의회와 교회협의회 그리고 목사회가 공동주최로 이웃사랑 열린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기독교 문화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이웃사랑 열린음악회의 일시는 8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입니다. 장소는 감사한인교회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276-6600, 213-276-660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요즘 발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며 일시는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파킹랏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700-9833 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 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보석상에서 일하는 감정 기술자가 자신의 결혼식에서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이 반지로 라고 주례 목사님이 말을 하자 이 반지가 보증서대로 진짜가 아니면 즉시 현금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은 웃음바다가 됐는데 이 감정 기술자가 일주일 내내 보석상에서 일에 몰두했던 것이 그에게 이런 실수를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머릿속은 마음속은 주님의 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의 일로 가득 차야 할 우리의 생각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혼식에서 실수한 신랑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에 가득 채우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를 소문난 내추어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를 지켜.